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코인 혹은 코인 거래, 보통 실물 자산과 달리 이렇게 보통 나이든 세대들이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130만 개가 넘는 위믹스라는 그런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소유했고 또 그것을 거래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그걸 어떻게 취득했을까, 누가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주지 않더라도 그런 코인을 충분하게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 코인 업계에서 아주 전문가로 손꼽히는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보를 누가 제공했는가? 그리고 그 정보 제공을 알기 위해서는 김남국의 코인 매수 시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검찰 측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분이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본인이 이제 얼굴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뉴데일리 신문에 유튜브에 출연했지만 후면 그냥 사진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이분이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히 새로운 것도 많고 또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우리는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과 저는 그런 자금 출처를 누군가 위믹스 코인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은 위믹스 코인을 직접 받기보다도 누군가가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겨냥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가상화폐에 대한 일정한 그런 정보를 미리 제공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일단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위믹스를 구입했다. 이렇게 이제 변창호 씨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상시하게 실렸는데 김남국 지갑을 찾아낸 가상화폐 전문가 변창호 씨는 코인의 매수 시점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로비를 했다면 특정 입법을 목표로 해서 로비를 했다면 코인을 직접 받기보다도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을 변창호 씨가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것은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보다도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창호 씨의 주장이 이거는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미리 제공한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보로 업계가 로비했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해야 된다. 변창호 씨의 주장은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단순히 외부에서 받은 코인이 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사전에 상장 정보 등을 업계로부터 받은 부분이 없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사전 정보 제공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참 익숙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로비 방법인 거죠. 그러나 변창호 씨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아 이건 충분히 가능하구나.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에 가장 핵심은 현재 자금 출처인데 김남국 의원이 직접 주식 매각 대금 10억 원으로 가상 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이미 밝혔는데 지갑 분석을 통해 추적된 김남국 의원의 그런 최대치의 자산 소유 규모는 10억 원에 시작했지만 120억 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120억까지 여러분들 자산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정확하게 12% 정도 되는 겁니다. 12배, 12배입니다.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의문에서 자금 출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받은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종잣돈을 빠른 시간에 불린 다음에 또 한 번 위믹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120억까지 자산을 확대한 그런 경우다. 그렇게 이제 변창호 씨가 주장을 한 겁니다. 만일 업계로부터 불법 로비가 있었을 경우에 코인을 직접 받았을 가능성보다도 사전 정보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변창호 이 코인 사관학교의 그런 운영자의 가장 핵심 주장입니다. 종잣돈 10억 원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해서 40억으로 늘리고 4배입니다. 이것을 다시 위믹스에 투자해서 100억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코인을 받을 필요 없이 상장 정보 등을 받으면 더 쉽게 돈을 불릴 수 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죠? LG 디스플레이 이름 주식을 팔아가지고 시세차익 10억을 만들고 그 10억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4배로 불리고 그럼 40억이 되죠. 그 40억을 가지고 위믹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으로 불린. 그럼 위믹스에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다. 이게 변창호 씨의 굉장히 유력한 주장인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코인을 매수해서 몇백씩 불려나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변창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남국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10억 원을 넣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 투자한 코인 중 하나가 비트토렌트다. 이 코인은 같은 해 2월에 개당 1원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만인 10원대로 20배가량 급등했다. 변창호 씨는 당시 비트토렌트의 국내 시세 조정세력이 가담해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유력한 그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업체나 특정인으로부터 시세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으면 그 방법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코인의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코인의 매수, 매도가 아니고 매수 시점을 집중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변창호 씨의 생각이다. 정보도 다단계처럼 흐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게 로비를 목적으로 정보를 줬다면 가장 빠른 시점에 알려줬을 것이고 매입 평균 단가도 낮았을 것이다. 그 정보가 넓게 퍼지면서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메커니즘이다. 아마 검찰 당국에 있는 분들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사가 자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여러분들 운영자의 주장을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남국은 로비 의혹이 일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 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파헤치더라도 자신과 잘 연결되어 있는 관계자만 입을 다물면은 이번 사태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매도 시점을 놓쳐 손해를 본 것이 사전에 정보를 받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변창호 씨의 주장인 겁니다. 그냥 매도 시점을 절정해서 매도 시점을 꼭 반드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오네요. 특히 김남국이 4억 투자해 가지고 그 투자했던 메타콩저. 이 메타콩저는 이 4억 원을 투자한 바로 직후에 가격의 3배가량 뛰어가지고 내부자 정보 제공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메타콩저의 발행의 주역들이 정치권하고 연계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상위층, 대기업 부행장님들, 코인재단들, 대기업 부회장님들이라면 뭐
대개 재벌 3세나 2세 정도 되겠죠. 정치권이 다 꼬여 있습니다. 폭군은 아주 그냥 유명인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게 이제 이강민 전 메타콩저 대표와 황형기 전 메타콩저 CEO의 텔레그램 내용, 변창호의 고인사관학교 텔레그램방 내용 캡처, 정치권이 다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뭐 폭등하기 전에 그렇게 순식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3배 이상 남겼는지 대단한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도 제보 형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 스코프 해지에 따르면은 2월 16일 김남국이 57,298개의 메코 코인을 인수했는데 당시 가격은 7,000원이었는데 3일 지나가 2월 19일 가격 대비 2.6배가량 상승한 18,450원까지 뛰었다. 그러니까 3억 9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0억이 넘는 금액을 3일 만에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타콩저에서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돈을 벌은 그 자체가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 김남국 의원이 고급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의 추격전을 김남국이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4권이 출간됐습니다. 오늘 5월 30일은 다섯 번째 책인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이 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는 그런 큰 일에 여러분께서 벽돌 하나 이렇게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